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JHS의 신작 하드 드라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JHS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클래식 드라이브의 회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포스트 그런지 얼터너티브 록 사운드를 구현한 90년대와 2000년대 최고의 하이게인 디스토션 톤을 포괄하는 현대적인 디스토션 페달을 자체 개발하였습니다. 다양한 페달과 앰프를 살펴보고 일반적인 회로를 연구한 후 경로를 급선회하여 완전히 처음부터 개발을 진행을 하였다라고 하네요. 이 하드 드라이브는 계단식 게인 스테이지와 하드 리미팅 서킷을 포함하고 있으며 수입이 가능한 미드레인지와 저음과 고음을 구동하는 클래스 AB 앰프 섹션을 추가하였다. 실제로 이 JHS가 빌드업을 굉장히 잘했다. 그죠, 그죠. 이 JHS 사장님, 저희가 이제 이펙터 덕후라고, 그죠, 진짜 그죠. 리얼 덕후라고 리더. 부르는 이 JHS의 사장님이 지금 이펙터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이 분이 이 이펙터 괜찮다라고 얘기하면 중고 시장에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JHS에서 지금 창사 15주년이 됐다 그러는데 15주년 동안 지금까지는 이 클래식 이 원래 회로가 있는 이펙터라든지 이 다양한 이 카테고리의 이펙터들을 이 복각 혹은 그죠. 거기서 개선 그죠 복각하고 개선 및 그쵸. 재해석을 그쵸. 많이 했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오다가 최초로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이펙터입니다. 이 드라이브 페달이기 때문에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데 6월 24일 전 세계 오픈이었거든요. 오늘 촬영일 기준 오늘이 6월 26일인데 어저께 저희 쪽에 제품이 입고가 됐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오픈을 했는데 오늘 두 개가 나갔습니다. 이만큼 이제 한국의 뮤지션들도 이 유튜브를 보면서 그죠. 이 새롭고 좋은 이펙터가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보다도 더 빨리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한다라는 게 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최초의 자체 개발 페달이고 그만큼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외관부터 네.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전체 볼륨을 조절합니다. 미드 프리퀀시, 미드 컨트롤에 의해 증폭되거나 수급되는 중간 주파수를 제어합니다. 드라이브, 드라이브 양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미들, 트래블, 각 음역대를 조절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이게 지금 유튜브에 영상이 네. 많아요. 지금 저도 사실 이거 어저께 그저께 이거를 영상 풀린 걸 먼저 봤거든요. 네. 근데 그 집에 왔더니 이게 있네요. 지금. 네. 좋습니다. 팬더 앰프의 스타토캐스터를 연결하는 상황이고요. 다 12시인 상황. 이게 아무래도 90년대, 2000년대 사운드를 재해석했다 했으니까 네. 이제 그 리프 네. 그에 또 잘 어울리는 사운드가 날지 네. 좀 궁금하네요. 좋습니다. 확실히 당시에 힘있고 거친 질감이 느껴지는 사운드를 잘 포착을 했다. 네. 그리고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이펙터들을 복각을 하거나 개선을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없는 사운드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들었을 때 연상되는 몇 가지
제품들이라든지 앰프 사운드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양한 제품들의 장점들을 마치 모아놓은 듯한 그런 멋진 사운드가 연출이 네. 되고 있습니다. 게인을 드라이브로 끝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저 이 소리 들으니까 링킨파크 초창기 시절 네. 사운드가 좋습니다. 이 시절의 사운드가 생각이 나네요. 반대로 게인 양을 줄이고 한번 연주해 주시면 네. EQ를 좀 조절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EQ를 조절을 해볼 텐데 이 그냥 요 상태 이 중립적인 상태에서 사운드를 평가를 하자면 이 하이게인 페달이라고는 하지만 이 그 메탈 디스토션 같은 하이가 세고 요런 느낌이 아니라 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그 특유의 그 미들이 엄청 단단하고 그죠. 묵직하게 나오고 점도 풍부하고 이 어쨌든 굉장히 거칠고 야성미 넘치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또 게인 양을 많이 줄였을 때는 또 다양한 장르에 잘 어울리는 드라이브 사운드를 연출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드를 한번 올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영향이 있는 거를 또 미드 프리퀀시 노브를 돌려서 네. 사운드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거 치자마자 네? 그냥 그 저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때 이제 그 케이블 방송 있었습니다. MTV나 이제 KMTV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한 번씩 그 이제 그 당시 때 가장 히트한 뮤직비디오를 그쵸? 많이 틀어줬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해외 뮤지션을 접하고 네? 요즘 어린 세대분들은 뭔 소리야 네네. 알 수 있는데 TV로만 미디어를 접할 수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때 이런 사운드를 내는 밴드들이 많았어요. 진짜 실제로 뭐 방금 제가 쳤던 이런 리프적인 거 있잖아요. 뭐 약간 그 아까 형님 말씀하신 그런지가 네? 뭐 뉴메탈 뭐 물론 뉴메탈에는 뭐 이런 사운드가 잘 안 네? 나오겠지만 이런 느낌의 밴드들 펑크 밴드들도 그 에이브릴 라빈 그
사운드도 좀 느껴져요. 네네. 물론 엄청나게 게인도 많이 건 톤도 있지만 그 중간중간에 그죠, 살짝 크런치한 네. 그 감 같은 게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제 연주를 해주시면 이 미드 프리퀀시 노브를 한번 돌리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네. 들어볼게요. 네. 좀 게인 살짝만 올려보고 싶네요.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았었습니다. 이 JHS에서 최초로 자체 개발한 페달이라는 요 타이틀만으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만들었던 제품이었는데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정말 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JHS가 그동안 전설적인 이펙터들을 수천 개를 이렇게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면서 연구를 맞아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그 모든 노하우를 집대성을 했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다양한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페달입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한줄평이 준비가 되어 있고 톤 한 가지 정도만 네, 은총 씨가 만들어서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트래블을 좀 줄이니까 네. 재밌는 톤이 나왔어요. 그 물론 네. 이게 그때 사운드만 적어되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보시면 이런 톤에서 좀 더 줄여볼게요. 여기서 약간 그 되게 멜로우한 드라이브 톤도 잘 나와서 네. 확실히 이 페달은 기름이 많이 발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게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그 사운드 그러니까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사운드를 집중해서 보여드렸지만 네. 방금 마지막에 들려드린 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와 이 EQ 세팅을 너무 잘해 놔가지고 이 사장님이 JHS 사장님이 네. 잘해줘서 이런 사운드 저런 사운드를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아까 그 로우 게인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있고 시원한 소리가 나는데 와 이게 정말 좋네요. 저는 한 줄평 이제 드릴 텐데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뉴 클래식?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이거 이거가 또 나중에 기준이 돼서 네. 그 새로운 또 클래식 페달이 되지 않을까.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재평가받고 그리고 이미 이 사장님이 그 JHS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사운드를 고민하면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벌써 이제 20년 전 사운드입니다. 네. 근데도 이게 우리가 정말 이것저것 여러 장르에서 쓸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은 페달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유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앤롤이 존재했던 모든 시대를 아우르는 페달. 1990년대와 2000년대를 표방하는 사운드라고 얘기는 했지만 90년대와 2000년대 이 락앤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운드를 모아놓은과 동시에 이 EQ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하면서 다양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진짜 이런 뭐 이렇게 엄청난 이 날카로운 헤비메탈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장르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멋진 페달이 나왔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나 JHS였고 이게 얼마나 많이 수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꼭
구입을 하셔서 네. 사용을 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